선수와 마찬가지로 버디도 많고 좀 보기도 많은 플레이를 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버디가 많은 플레이가 나와서 샷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은 3, 4라운드도 샷감만 괜찮고 퍼팅감만 좀 따라준다면 좋은 성적 있을 것 같아요. 티샷이 좀 약간 왼쪽으로 당겨져서요. 카트길에 볼이 있었는데 드롭을 하게 되면 깊은 러프에 드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카트도로에서 치면 더 확률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카트도로에서 치게 됐고요. 또 운 좋게 잘 나와서 쉽게 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스폰 홀이 엣지까지 간 225m 정도 돼요. 그래서 드라이버가 좀 잘 맞으면 원온이 되는 코스여서 4일 내내 원온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왔었고 또 어제도 잘 원온을 시켰었고 또 2라운드이기 때문에 원온을 시도를 했는데 또 좋게 원온이 돼서 이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3라운드가 무빙데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을 바꾸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3라운드기 무빙데이이니만큼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버디도 최대한 많이 하고 실수도 좀 안 하는 편으로 많이 집중하고 쳐야 될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제가 워낙 어려운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거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코스라 좀 어려워하기보다는 좀 재밌게 최대한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그래서 좋은 성적이 좀 나는 것 같고 남은 이틀 동안도 좀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재밌게 플레이한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틀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남은 이틀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텐데요. 하나 클래식에 많이 와주셔서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오고 또 제일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